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이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요. 특히 누구나 이용하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타기가 어려워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강화도에서 50여 년 동안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올해 79살 휠체어 장애인은 평생 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진수 소장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같이 버스를 타고 싶다면서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광역버스가 운행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광역버스를 타고 강남에 가서 쇼핑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전장현은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기자들에게 장애인도 광역버스를 탈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광역버스 중형공영제 시범 사업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 사업에 착수하기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일반 버스 도입을 마련해 거리에 나섰다고 장애인들은 전했습니다. 전장애는 국토교통부와 지난 2017년 9월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공동 발표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국토부는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제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인 가운데 실제로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오로지 지하철에 의지하고 있는 현안 해결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정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한 칸 뛰어앉기 등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300인 미만 학원이나 헬스장 등 중위험 시설의 이용은 가능하지만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거리두기 수준은 2단계로 완화돼 마스크 착용과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며 국민 생업에 타격을 줄이면서도 방역은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로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복지관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와 선별적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또한 코로나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교실에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진행됐던 수업은 감염 예방을 위해 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진행되고 있고 식당에는 비말을 막아주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손소독제와 방역수칙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문제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정서적 고립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가장애인분들도 저희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또 저희가 치료 쪽에 치료를 받고 계셨던 분들은 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동시에 어쨌든 밖에 외출을 못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으로 토로를 하셨던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최소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확대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코로나19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소중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와 활동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오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뉴욕에서 받는 가장 큰 문화 중 하나는 바로 반려견입니다. 주택이 즐비한 타주보다 마천으로 뒤덮인 맨하튼에서는 거리는 물론 공원에서 쉽게 크고 작은 애완견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 곳곳 여러 공원에는 끈없이 개들이 뛰어놀 수 있는 도그파크가 있어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개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직업이 있고 전문 업체들은 직원을 채용하기 전 범죄 기록 확인과 좋은 복지로 안전하게 주인을 대신해 직원들은 여러 마리의 개를 매일 산책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졌지만 반려견을 위한 소비와 활동은 더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반려견을 위한 상품들은 오히려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야만 했던 코로나19 기간 동안 반려견은 더 소중한 존재로 뉴요커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반려견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WBC 복지TV 뉴욕통신원 이오비입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정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고치기 350호 달성 기념 연합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집수리 봉사활동은 양주시의 맥가이버 봉사단과 4.3 예비군 지역대 장병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내부 벽체를 비롯해 천정 전기공사와 도배, 장판 시공, 외벽 콘크리트 타설, 외벽 도색, 지붕 도색 공사까지 노후된 집을 전체적으로 새 집처럼 바꾸었습니다.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의 일부는 주식회사 고려진공 안전에서 1,200만 원 성금과 석천 레미콘에서 60만 원 상당의 시멘트를 후원했습니다. 이번 집수리 대상은 장애를 가진 손자를 돌보며 살아오신 할머니 댁입니다. 제가 이제 젊어서는 이런 집에서 못 살았는데 늙어서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기뻐갖고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연봉사 화이팅! 사랑해요! 양주시 사랑의 집고치기 프로젝트는 매년 15가구에서 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외계층을 향한 지역주민들의 이웃사랑과 관심을 전파하는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 350호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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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TV 뉴스 정운선입니다. 고흥군이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지난 11일 고흥군청에서 2020년 양성평등주간 기념 양성평등 유공군민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수여식은 코로나19로 취소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대신해 수상자와 여성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국부인회 황지영 씨와 소비자교육중앙회 김혜경 씨, 대한적십자사 박승자 씨 등 모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40여 년 만에 여수 광무동을 떠나 봉계동에 마련한 신회관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40여 년간의 여수 광무동 시대를 마감하고 봉계동 석창 사거리에 있는 신회관으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여수 상이 신회관은 120억 원을 들여 7개월의 공사 끝에 여수시 봉계동 8,900여 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져 대회의실을 비롯해 홍보관, 상시 검정장, 임대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여천역과 가까운 석창 사거리에 위치해 구도심과 여천권 여수 국가산단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10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여수항공회의소는 전남 동부권의 최대 경제협력 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저희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정부협력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회관이 준공되면서 저희의 그 맡은 바 역할과 또 위상을 꾸준히 저희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저희 시민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저희 여수 상공회의소 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1981년 여수시 광무동에 문을 연 여수 상공회의소 회관 건물은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불편이 많아 그동안 이전 작업을 추진해오다 새 회관을 신축하고 봉계동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신회관 신축 이전으로 새 건물의 의미를 넘어 지역 최대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은 물론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 행복을 담다라는 주제로 꽃과 자연을 화폭에 담은 조영애 작가의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뜻하고 감각적인 색채로 그려진 크고 작은 꽃들은 행복한 느낌을 주고 넓은 들판을 날개짓하는 나비들은 평화롭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여수 달빛 갤러리에서는 조영애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행복을 담다라는 주제로 꽃과 풍경, 추상, 오브제 등 자연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낸 다양한 장르의 작품 총 38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과 종이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재료들을 캔버스 위에 붙여 표현한 오브제 작품은 그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이 더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라는 대형 장벽으로 인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안타깝게도 9월이 접어들었습니다. 힘든 시기였음에도 마주한 자연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주곤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들과 또 행복했던 기억의 순간들 그리고 꿈의 이상들을 화폭에 담아보았습니다. 조영애 작가는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오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등 수상 경력이 탄탄하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와 여수여성미술작가회 회장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수하고 다정함이 묻어나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잠시나마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활기를 찾게 해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시행될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앞두고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와 조사 영역, 산정 방법 등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우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과 종합조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을 함께 신설합니다. 이의 신청 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보행상 장애 규정도 함께 마련됩니다.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한장애인 럭비협회에서 책 한 권으로 쉽게 만나는 휠체어 럭비 지도서를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습니다. 휠체어 럭비 지도서는 휠체어 럭비 소개와 경기 규정, 훈련 등 총 5개의 목차로 구성됐으며 휠체어 럭비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비롯해 선수와 지도자들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쉽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지도서는 대한장애인 럭비협회 임직원들과 휠체어 럭비 전문 인력들이 직접 제작하고 편집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휠체어 럭비 지도서는 시군구 장애인 체육회와 시도 장애인 럭비협회에 무료로 배포되며 관련 유관 기관과 학과에도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는 추석 연휴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당부처럼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모두 다 힘든 상황인 만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공동체 정신으로 우리 모두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